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안경. 다 들어와요, 들어와. 자, 그동안 저한테 한마디 해보고 싶었던 분들 있을 거예요. 손가락이 좀 근질근질했던 분들 있을 거예요. 오늘은 어느 정도는 용인해줄게요. 왜냐면은 약간 혼나도 되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나온 마음스터치 신메뉴 같이 다 손가락질 할 때 한 번쯤 해봐야 돼. 아시겠죠? 근데 이제 또 선 넘는다. 바로 벤이죠.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유퀴즈 온도 블럭이에요. 유재석님이 자기야, 자기야 하면서 조세호님을 갈굴 때 그때 진짜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퀴즈 특 아시죠? 본방보다는 유튜브 클립으로 본단 사실. 아, 근데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이거는 유재석이랑 조세호도 두 분 다 인정하실 거예요. 인정이죠? 그건 좀 아니라고? 선 넘었다고? 그러면 나 말 못하지. 더 선 넘을 건데. 이러다가 시간이 좀 생겨가지고 유퀴즈 온도 블럭을 봤어요. 유튜브 짤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정신건강의학과, 그러니까 정신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그거 보고 든 생각이, 아, 내가 소개했던 정신건강의학과 소개 영상은 그냥 대가리 박아야겠다. 야, 있죠? 뭔지 알죠? 숙제 검사했는데 성이 없다. 그러면 저희 광주에서는, 야, 너는 일로 가, 넌 절로 가 이랬어요. 통과, 불통. 불통 애들은 이제 다 모입니다. 누가 더 못했네를 이야기를 해요. 잘한 애들은 누가 더 잘했네를 이야기하지만 불통했던 애들은, 페일했던 애들은 모여가지고 누가 더 못했냐를 자랑을 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오셔가지고 빠따를 때리죠. 제 정신과 소개 영상이 개판이었더라고.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최근에 제가 정신과 때문에 혼쭐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10월쯤이었어요. 이제 개 같은 코로나 끝이 안 보이고 딱 보니까 이제 텄어. 텄더라고. 그때 이제 한참 미국 주식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 다음에 또 뭐 샀지? 아마존 샀나? 네 개를 샀는데 이 네 개의 회사가 다 역사적으로 최고점이었어요. 이때 샀는데 개박살 났어요. 그래가지고 폭락을 하고 환율도 제가 1220원에 샀는데 그때 1100원대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눈뜬 자리에서 월급을 날린 거야, 3개월치를. 그래서 이제 문득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 그냥 우울하더라고. 우울하고 답이 없더라고요. 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울할 때 감기처럼 정신과 가보라 했잖아요. 정신과 진료를 한번 받아볼까?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저도 말만, 야부리만, 입으로만 여러분들한테 정신과 가보세요, 뭉텅 났습니다, 이런 말 했던 거지. 사실상 가짜 유튜버였던 거지. 그러니까 거의 뭐 의도는 아니었지만 주장러였지, 주장러. 한번 가봐야겠다. 왜냐면은 내가 이제 그래도 본업의 의사고 유튜브로 이제 부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업에다가 한 번씩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들 정신과 갈만합니다, 이런 말 했는데 나는 안 갔던 거야. 이런 사기꾼 새끼가 어딨어. 근데 이제 사람이 묘하대. 막상 가려고 하니까 진짜로 높더라고, 문턱이. 진짜 여러분들 가본 사람 거수. 아니, 막상 가려고 하니까 높아, 문턱이. 그래서 딱 이제 정신과 의원이 3층 건물 3층에 있었는데 가려고 했는데 높아가지고 갈까 말까 이러고, 가는 길에서도 혼자 계속 갈까 말까 이랬어요. 결국 갔죠. 근데 제가 한 2시 반쯤인가 갔는데, 와, 좀만 늦었으면 못 갈 뻔했어. 딱 2시 반 가고 제 뒤로 한 3분 좀 더 오시니까 마감. 사람들이 요새 그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 때문에 생긴 우울증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진짜로. 근데 든 생각이,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요새 마스크를 쓰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마스크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심지어 모자까지 쓰고 오면은 연예인이 있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든 생각이, 야, 이 코로나가 한 건 했네. 한 건 했어. 진짜 한 건 했다. 이 사람들이 가리니까 용기가 생겨. 저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갔는데 당연히 용기가 생기더라고. 높았던 정신과 문턱이 약간 좀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진짜 제가 의사라고 깝죽거리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정신과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망설였고, 근데 이 앉아 계시는 분들은 나보다 더 훨씬 용기 내서 오신 분들이잖아. 내가 좀 창피하더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렇다고 저한테 악플을 심하게 달면 안 돼요. 왜냐? 그런 거야. 그 있잖아, 그 꼭 동생 있는 애들이 꼭 그러더라. 내 동생, 내가 때리는 거는 뭐 별말 안 해. 근데 남이 지 동생 때리면은 그렇게 막 오도발처럼 미쳐버리려더라고. 그런 거야, 알죠? 저 같은 유튜버 제가 좀 자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 혼낼 수 있지만 이렇게 이 악물고 팬다? 아, 이건 좀 선 넘었지. 그죠? 왜냐? 그게 금다터니까, 그게 앙금덩이니까, 그게 약속이니까. 약속은 뻔하고 쿨하고 섹시해야 되니까. 정신과 진료를 보기 전에 우울증 검사를 몇 개를 하고 이제 불안 검사 몇 개를 하고 하는데 솔직하게 했어요. 들어갔죠, 문 열고. 저 같은 이제 시골에서 근무해서 진료를 봤을 땐 저는 할머니들이 오시면은, 아이고 어머니 오셨어요. 어떤 일로? 감기지. 감기입니다. 이런단 말이야. 근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달라. 아, 차분하더라고. 그 근본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제가 딱 들어갔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임 드세요?
다르죠, 저랑? 저는 이미 이러고 있는데 우리 정신과 선생님은 너무 차분하더라고. 저는 약간 우울했는데 이 선생님이 내 이야기 들어주니까 약간 올라온 울컥한데? 나 진짜 많이 우울한가 본데? 이런 게 좀 있더라고. 그래서 진료 잘 받고 와서 약 처방을 받았어요. 약봉지를 들고 오잖아. 여기서 더 충격. 제가 인천 살고 있는데 인천 서구 쪽에서 최고의 여신? 우리 동네 최고의 미인 여자가 있어요, 한 명. 엄마인데 이제 우리 엄마가 그 약봉지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야, 진짜로. 내 아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다니. 말했죠. 약간 우울한 거 있어가지고 받아봤다. 그리고 의사라고 해서 깝죽깝죽거리면서 막 받아보라고 하는데 나도 좀 받아봐야겠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말했죠, 취지를. 엄마가 보면서 아들아 꼭 먹어야 되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먹긴 해야지, 좋으니까. 그렇게 우울한 거 아니면은 안 먹으면 안 될까?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우울증 약이라는 게 저도 배웠지만 부작용이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살간의 편견과 다르게 뭐 졸린다, 안 먹으면은 중독성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딱 느낀 게 이게 정신과를 사람들이 왜 안 가는지 알겠더라고. 이게 나도 용기 내서 갔지만 갔다 온 다음에도 문제야. 주변 사람들이 본 시선이 달라져. 그래서 나 그날 한우 먹었잖아. 갑자기 엄마가 허둥지둥 가더라고. 약 먹지 말고 기다려고 그래. 허둥지둥 가. 엄마가 막 가. 다시 오셔. 막 뭐 들고 와. 뭐야, 엄마? 한우 사왔대. 너 몸이 아파가지고 우울한 거니까 한우 먹으면 낫는데. 그러시더라고. 확실히 왜 안 가고 왜 못 가고 갔다 와서도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 제가 느껴보니까 그런 말 나오겠더라고. 저도 모르게 그래 한우 먹으면 약 안 먹어도 되겠다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갔다 와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니까 나도 이해를 해주겠죠, 여러분들이. 그럼 나를 욕할 필요 없겠지? 맞지? 만약에 마스크 안 썼으면 저는 솔직히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쓰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진짜 편해요. 갔다 와서 가족한테 약을 보여줘야 되냐 마냐 이게 좀 고민이 되는데, 사실은 이건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 가족 입장이 되면은, 저였으면은 내 가족이 정신과 갔다 왔다 이러면은 그냥 무시하면 섭섭할 것 같고, 그냥 뭐 좀 우울해? 먹어보고 우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언제든지 말해,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지겠지만 그냥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거 아시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른다는 거. 또 눈치 챙겨가면서 하자 이거예요. 펭수가 말하는 것처럼 눈치 챙겨. 아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